공익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 언론.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Sarah Greenalch here from Spotlight. We've uncovered a cult using suburb recruit young girls. The directive was to find 외국 편집될 가능성이 많아서 That's why we are sitting here with you because we want to know your side of the story. But we're not talking about a show, we're talking about a court, we're talking about police charging someone because in the eyes of the court is enough. 저희는 using suburbanist women brainwashing them, left trapped, preyed on, and their notorious leader claims he's the next messiah. Do it into me. I mean, we our job is to tell both sides of the story. We're not going to tell one side or that side. 주장이 이제 양쪽이 엇갈리고 양쪽이 엇갈리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Balanced. 우선은 지금은 50대 50 아니면 60대 40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주장을 한 곳에서 더 많이 분량이 나가게. 아 촬영 하신 촬영 아니에요? Are you filming? No, not at all. I've got audio recording. 아 이거 녹음하고 있어. 그 미네랄도 You've never made someone sign a contract. 무엇을 묻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So it's a no? No comment. No comment? Yeah. That indicates to me that it could have happened. You've never made someone sign a contract. 무엇을 묻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Because? 여자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So it's a no? No comment. No comment? Yeah. That indicates to me that it could have happened.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We are the first media to be allowed inside here. Why did you agree to this interview? 저희는 많이 망설였는데 특히 외국 분들이시고 혹시라도 우리를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만 쓰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최대한 공정하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You have spent a lot of time with JMS. How would you describe him?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그에게 가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자요. 근데 그게 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그리고 그런 삶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했어요. 단지 설교만 했을 뿐만이 아니고 같이 걷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많은 것을 나눠주고. 우리는 맹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1980년대에 처음에 모였을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 맹목적인 가르침,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종교의 조상이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과학과 종교가 배치되지 않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 맹목적인 걸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JMS에 대해서 여전히 기지를 보내는 것도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What is your message to the world about Providence? 저희들은 종말, 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배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수록 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록 우리 영이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지금까지 정도를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론의 양심과 윤리의식에 호소하며 우리의 입장과 관점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